안녕하세요, 스위티식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게임인데요. 먼지 같은 여행에 비슷한 게임들이죠.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웨이브 타기라고 하는 게임이랑 웨이브 트립이라는 게임입니다. 왜두 개를 준비했냐면은 잠깐 사전에 살짝 해봤는데 조금 허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 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웨이브 트립이라는 게임에 들어왔고요. 시작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시작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주변이, 오, 약간 휴양지 해변가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아, 사람. 로비 크기가 4명까지 되는군요. 일단 혼자 만들기. 주사고. 12초. 자, 어떤 게임일까요? 시장 어디 집 같은 데 들어와 있는데요. 오, 뭐지? 아, 이거 십자가? 배 프로펠러인가? 그리고 이건 엔진인 것 같고 기름 있고요. 클래식 로블록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군요. 이런 식으로. 오, 잠깐만. 좀 멀리 문을 잡고 이렇게 오케이 열어주고요. 배가 어디 있는 거지? 메인 경로. 약간 휴양지 무인도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아, 이건가 보구나. 배가 작지가 않은데요? 어선, 작은 어선 느낌이 살짝 드네. 조립을 하는 것 같은데, 조립할 포인트들이 조금 많다? 어쨌든, 이거 뭐야? 사다리. 아,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걸, 여긴가? 배치하기.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지? 여기 같은데, 배치하기. 붙었고요. 엔진 안 달았는데? 얘는 뭐죠? 어디 붙이는 거 이거? 올라타기. 오케이, 올라탔고. 모르겠는데? 색깔이 없는데요? 개체를 눌러 용접하세요. 아, 붙이는 거 있고요. 이것도 버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두고. 문도 있다? 문. 선실이 들어가는 쪽 문인가? 점프. 오케이.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 체크리스트가 있구나. 배터리, 연결, 엔진, 프로펠러. 배터리가 또 따로 있네? 아, 여기 있다. 배터리.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배터리. 점프. 오케이. 아, 빨간색. 두 개인가 본데? 요거를 배치. 아, 이렇게 붙어.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하나 더 잡고. 요거는 요쪽? 오케이, 됐어. 두 개. 아, B라고 해서 이게 초록색 칸이 차네요. 배터리 조종실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 뭐지? 일단 가보자. 여기 더 있나? 랜턴. 보트가 완전히 조립되면 레버를 누르세요. 뭐지? 내리는 건가? 요거 뭘까요? 판자. 뭐 뚜껑일 것 같은데? 일단 냅두고. 오오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없는 것 같고, 집 안에 아까 뭐 있었죠? 중요한 것들. 엔진. 엔진이 뒤에 붙겠죠? 여기.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기름. 또뭐 있나? 아, 프로펠러. 스태미나가 조금 느리게 차네요? 올라가서 기름. 왜 이렇게 대롱대롱거려? 제리통으로 가솔린 엔진 채우시고. 뭐지? 이렇게인가? 아, F 클릭이 아니군요. 60리터. 좀 많이 들어가네? 가스통에는 얼마나 있지? 20리터. 좀 많은 것 같은데? 먼지 같은 여행에서는 9리터 들어가잖아요? 오, 풀 들어가는 거야? 몇 리터 이거? 오히려 많이 들어가니까 불안한데? 50. 오, 다 차겠다 이거? 60. 끝났어. 가득 채웠어. 이거 몇 리터짜리야? 아, 60풀 들어있었나 보구나. 오, 꽉 채워주는데. 해졌고요. 민기적거리다가. 자, 프로펠러 잡고. 야, 너무 어두운데? 플래시 같은 거 있나? 플래시 없는데? F 눌러도? 이거 같죠? 배치. 아, 이거 안 보이네. 해 뜨면 작업해야 되나? 그리고 집 안에는, 이거 뭐야? 뭐 보였는데? 잠깐. 2층이 있구나. 아, 이거 의자인가요?
꺾여있는 그냥 판때기처럼 보이는데 일단 해 좀 뜨면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안 보입니다. 네, 해가 떴고요. 지금 보니까 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음료 같죠? 물 같은데? 포카리 느낌 나는데? 아, 그러면은 배고픔을 또 따로 해결을 해야겠네. 자, 우선 의자. 아, 의자 맞는 것 같네. 문 및 의자 부착 선택사항. 아하. 근데 이거 게임 최대 인원이 4명까지 같이 하는 건데 의자가 왜 6개나... 어우, 빠졌어. 이거 나 괜찮나? 오, 괜찮은 것 같고. 의자가 6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게 어디냐? 색깔별로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아, 여기다 있다, 여기. 배치. 아,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만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저기 의자만 있었죠? 햄버거 있네요, 햄버거. 먹으면?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를 챙겨야겠네. 목마름이랑 배고픔. 음식이랑 물 종류.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지금 보니까 스태미나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왠지 나중에 가면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적은 HP가 또 따로 있는 건가? 자, 집 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햄버거 또 있어. 어, 야, 닭다리는 뭐야? 뭐 아주 근사하게 먹으려고 했었나 본데. 그럼 이 음식들을 좀 챙기겠습니다. 햄버거, 우유인지 쿨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음료수. 자, 포카리 하나 더. 자, 그리고 마지막 닭다리. 얘는 왠지 먹으면은 풀로 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미션을 보면은 시작하려면 레버를 탭하세요. 요거겠죠? 누르면? 오! 배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은 어떻게 하지? 이 레버를 클릭하고 보트를 시작하고 중지하세요. 오, 신호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조종실 가가지고 V 그냥 가면 되나? 아, 됐다. 오케이. 보트 조명 버튼입니다. 배터리 사용. 어디 있는 거지? 보트 정박하기. 닷? 그런 게 있나? 여행한 거리. 저 부표 같은 거 여기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가? 시야가 좀 안 좋네? 3인칭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가보죠. 어우, 조작감이 굉장히 별로야. 자, 메인 경로. 여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이제 안내 끝인가? 마음대로 가면 되나? 아, 저 설마 길에?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 어, 저 뭐 있다. 섬에 한번 가보죠. 무슨 섬일까? 여기에서 소... 아, 아, 이거 따... 아니고. 멈춰, 멈춰, 멈춰. 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그래도 배가 잘 멈추는데요? 정박을 좀 살짝 해주고. 이게 그 스로틀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제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쯤 하고 이걸 이렇게. 어, 아, 아, 뭐야. 야, 뭐야 이거. 달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아, 떴고. 근데 너무 안 보이는데? 자, 아까 전에 보트 조명입니다. 배터리 사용. 이건가? 아닌데? 뭐지? 이건가? 아, 우와, 오, 배터리 사용인데? 잠깐만, 괜찮나? F, F는 기름일 것 같고 B가 배터리 같은데? 어, 잠깐만, 기름 아까 풀이었었는데? 금방 쓰나 본데? 얘 뭐야? 뭐죠 이거? 아, 꽃! 열어보자. 어, 뭐 있어? 오오오, 쫓아온다. 잠깐만, 얘 물까지 쫓아오나? 오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안에 들어가 보자.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자, HP가 안 보인다? HP가 안 보여. 잠깐만, 여기 들어가자. 아, 100까지 샀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구르면은? 안 보여, 안 보여. 자, HP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배에 낀 것 같아요? 안 따라오죠? 그럼 이때 지금? 햄인가? 오케이, 오케이. 배꼽 채웠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사과. 이거는 뭐지? 안 먹어지는데? 배에 쓰는 건가? 기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온다, 온다, 온다. 여기다가 유인을 하고. 아, 잠깐만. 아, 저 어떻게 배 강탈당했어. 이거 물에 못 빠뜨리나?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헤엄쳐서 나오나? 어, 지금 점령하고 있어. 어떻게 해, 저거.
여기서 내가 들어가 보자. 물에. 어? 여기서 나와, 나와. 나오면? 처먹처먹 소리가 나는데? 어, 해 떴구요. 따돌렸다? 화장실인가, 여기? 아, 아무것도 없구요. 제발, 어,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꺼주고요. 오케이.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었네. 앉아. 아, 맞다. 엔진. 엔진 켜고. 안 얹어지는데? 오, 됐다, 됐다. 아, 껴가지고 그랬나 보구나. 문으로 밀어가지고 배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됐어. 시동 걸었고. 눌러서. 가자. 아, 좀 약간. 호술한데 게임이? 어, 저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거꾸로 가는 거 아니고요. 어, 저기 있다. 저기도 같은 데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보죠. 지금 기름이 없는데? 배를 너무 바짝 붙이면은 버그에 걸리는 것 같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박. 아, 닻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박혀버리네. 근데 닻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땅에다가 뭐 박는 것처럼 팍 멈춰버리네요. 그다음에 살짝 수영해서 들어가 주고요. 어, 빈집인데? 야, 기름 있고요. 변기가 있는데. 쓸수 있는 거야? 안 써지고. 오, 먹을 거다. 바로 먹어주고요. 오케이, 한 12리터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없고요. 저 길에 조심해주고. 자, 올라타가지고 기름 F였나요? 자, 20리터. 아, 연비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500미터 정도 오고 나서 기름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날아가 버렸는데. 아, 이거 문 거슬린다, 이거. 버려, 버려. 아, 나 엔진 켜야지. 아, 번거롭네. 야, 근데. 아, 맞다, 맞다. 이거 뽑고. 다시 키고. 아, 이렇게 조정석이. 아, 참. 아, 조정석에서 이렇게 운전이 될 정도면은 시동 정도는 여기서 킬수 있게 해내지 않을까? 뭐, 어쨌든. 게임이 좀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게임이 약간 스릴이 좀 없는데? 무인도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파밍이라든지 뭐 적들의 어떤 AI 똑똑함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이템은 모르겠어요. 아, 기름이 없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기를 이렇게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 기름 때문에. 일단 배의 연비가 매우 안 좋다는 거. 오, 야야야. 이번엔 해적 있네. 오케이, 박았고요. 아, 좀 먼데? 이렇게 해서 유인해서 빠져주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올라오니?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오, AI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얜? 이거 설마 폭탄이야? 아, 바로 해져버렸고요. 아니, 너무 안 보이는데? 배불좀 켜보고 올까? 어디야? 노란색 버튼이었죠?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야야야. 해적 저기 있네. 물에서 공격합니다. 이거 폭탄인 것 같고. 먼지 같은 여행에서는 다이너마이트겠죠? 그 외에는 먹을 게 없어 보인다. 이 해적 뭐야, 이거. 그럼 얘를 들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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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 어딨어? 해적 쫓아오고 있어요, 일단. 어, 올라탔고. 얘를 붙여. 그리고 시동을 걸고, 닷을 올리고, 일단 해서 배터리, 아, 배터리 다 닳았어. 일단 거꾸로 가는 거 아니고요. 아, 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기름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800m, 이제 900m고요. 자, 길에 안 닿기를 기원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오오오. 야야, 저 배가 잠깐만. 배가 뭐지? 전복된 건가? 오오, 잠깐만. 야,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깜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겠어.
해 떴구요. 잠깐만. 에이, 이거 버그 걸린 것 같네.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죠? 혹시 죽어서 천국에 온 건가?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달아 이거? 점프 돼? 점프도 안 되고. 뭐먼 거리로 온건 아니지만은 대충 어떤 게임인지 느낌이 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배 만들어서 떠나는 게임은 웨이브 탁이라는 게임이에요.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둘이 비슷한 컨셉의 게임인데 좀 살짝 많이 다르죠? 얘가 좀더 그래픽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거는 클래식 로블록스 같은 느낌이 살짝 났는데, 요거는 좀 성능이 좋아 보이는 보트. 퀘스트도 있어? 커밍 순. 오케이, 오케이. 아직 업데이트 할게좀 있나 보구나. 만든 지 얼마 안된 게임인가? 시작하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요. 저거 뭐야, 물고기. 이거는? 응? 한명 싱글 게임이야? 아, 최대 플레이 4명.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멀쩡해 보이네. 오, 무슨 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배부터. 배? 이거야? 이거 타고 나간다고? 아니 설마. 얘도 이. 뭐야, 문을 뽑아버려. 얘도 그 뒤로 가면. 잠깐만. 집게 사장님. 얘도 뒤로 가면은 좀 근사한 배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뒤에 무슨 목표 같은 게 있고요. 200m 지점. 아니 저거 타고 나가라고? 이건 뭐 거의 죽으란 얘긴데? 아니 뭐 있겠지. 진짜 없는데? 아니 저거 타고 나가라고? 문이 왜 이래 이거. 그래요, 일단 해보죠. 자, 연료 탱크를 보트에 놓으세요. 이거야? 네온박스? 그림은 이건데? 요거를 일단 들어가지고, 연료 탱크 배치.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배치하는 거지? Z를 눌러 붙여가기. 이거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붙여. 배가 반쯤 잠기는데? 연료 탱크를 배치하면 클릭.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터. 이거를 가져가서, 뒤쪽에 있죠? Z는 붙이는 거고 말 그대로 클릭. 오케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기름 챙겨야겠죠? 이거 따로 넣는 게 있나? 클릭하여 가솔린으로 연료. 뚜껑 열리고 자동으로 찹니다. 좋아요. 70%, 80%, 100% 차나? 100% 찼고요. 다 썼나? 넉넉하게 주는데? 잠깐만. 길게 누르면 던져? 던진다고? 그냥 살짝 툭 떨어뜨리네요? 이거는 안전하게 부착. 그 다음에 오픈더 거라지 도어. 거라지가 차고 있는데, 배에 보관하는 데도 거라지를 하나 보네요? 이거 맞네? 오오. 열리고, 잠깐만. PC 키바인드. Q 줌. 아하. 쉬프트 스프린트. M 뭐야? M 토글 마우스로. 컨트롤 안기 있고 M.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너무 허술한데? 배고픔 먹어주고요. 체력 있고. 체력과 스태미나.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도너츠 부착. 오케이, 붙었고. 그 다음에 사과. 이게 나무판자 이거 하나가 의자인가 보네. 아까 뒤에 뭐가 있었는데, 여기. 이런데 상자들. 픽업. 던지기. 픽업? 던져. 깨지나? 안 깨지는데? 다 쓸데없는 건가 보네? 여기에는 뭐 없어? 뭐 없는 것 같고요. 해도 좋고요. 그래도 아주 그렇게 깜깜하진 않네. 기름이 또 있네. 오. 자, 뭐 굳이 필요 없지 뭐. 자, 일단 가보죠. 이거 어떻게 가? 돌아간다. 이렇게 출발. 오케이, 오케이.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는군요. 좋아요. 이거 배야? 아니 뭐야? 유전 같은 게 있네? 저기 갈수 있나? 절로 한번 가보죠. 잠깐만, 기름통 챙겼나? 저기 다 있다. 기름통에 혹시 담을 수 있나 한번 또 해보죠. 그런 디테일이 있으려나? 뭐가 하나씩 보입니다. 저기도 한번 가보고. 자, 도착했고요. 근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점프로 나와주고.
밭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일단 픽업 먹는 건가? 코코넛 껍질 먹어지고요. 이거 잠깐만 쓸수 있는 거야? 빈통인 것 같은데? 여기 올리면 터지나? 그러진 않고요. 다이너마이트 폭탄 있어요. 이거 일단 실어주고요.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냥 기물로 있나 보네. 유전 캐가지고 뭐 기름통에 담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뭐야? 검정색. 이거 오일 섞이면은 막 고장 나는 거 아니야?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검은색이 다른 건가? 가스. 얘는 뭔데? 오일. 가스랑 오일. 가스랑 오일 똑같은 거 아닌가? 안 되고요. 먹을 거는 뭐 반짝거려. 신호등? 뭐야? 먹을 거더 없어? 조개 껍질 안 먹어지고. 벽돌, 생선, 클리콜렉트. 동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별거 없는 땅이었고요. 무인도. 자, 가보죠. 여기서 저거 저쪽 큰거 되게 보이죠? 얜 뭐야? 돌고래? 뭐지? 설마 파도? 파도인가 본데. 파도가 좀 이상한데? 얘는 연비 괜찮나? 안 보이고요. 저기 한번 가보죠. 클로젯 에리어. 파도. 좀커 보이는 무인도죠? 자, 50m, 40m. 아무도 없나, 진짜? 아무도 없으면 파밍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착지가 아니고 정박하기 쉬운데.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다. 여기 살짝 붙이고, 배를. 누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보이네? 깜짝이야. 파도 지나가고요. 아무 문제 없네? 올라왔다. 상당히 넓은데, 중간에 꼭 무슨 수영장 풀처럼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데 같은데? 완전 꽝인 것 같은데요? 갇혀 있어, 물이. 뻥 뚫려 있지 않아. 에이, 호탕쳤네. 자, 바로 다른 데로 가보죠. 일단 지금 배고픔이 얼마 안 남았어. 내배 어디지? 아까 사과. 사과는 집어서 먹어주고요. 그다음에 도너츠. 이리 좀 먹어야겠네. 폭탄이랑 안 섞기 조심하고 먹어주고. 이것도 게임이 좀 약간 허술하죠? 먼지 같은 여행이 정말 잘 만든 게임이긴 하네. 이렇게 다른 게임 해보니까. 여기도 가보죠? 파도, 파도. 한번 휩쓸려보자. 과연? 에이. 그냥 장식이네. 저긴 또 뭐야? 일단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죠? 게임은 좀 많이 쉬워 보입니다. 아까 그 전에 했던 게임보다, 햄버거 바로 있고요. 전에 했던 게임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난이도가? 그래픽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케이. 기름. 근데 기름 어차피 많아가지고 지금. 뭐야. 그냥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뜬금없이 나오네. 컨테이너가 있어. 챙겨가지고 가주고요. 배고픔 해결됐고 기름도 하나 챙겼고. 오케이. 빨간색 기름밖에 안 들어가네. 배 안으로 물이 살살 넘칩니다. 한 1000m 지점에 뭐 있으려나?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저기 가보죠. 이거는 뭐야? 좀 약간 섬 모양이 다른데? 여기도 에리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뭔가 있을지 몰라. 렉이 좀 살짝 걸리는데? 게임 꺼지면 안 돼.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다리가 아주 길게 뻗어 있지 않아요? 점프해서 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됐다. 이쯤에서 멈춰주고요. 오케이, 딱 좋았어. 점프해서, 올라가서 이쯤에서 이렇게. 오케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됐어. 기대가 됩니다. 뭐가 있을지. 상당히 높게 있는데. 분위기 있는데. 상자 안 부셔지고. 크레인 쓸수 있나? 안 되고. 픽업. 던져버려.
어? 던지는 게안 되네? 여기. 오, 야, 깜짝 놀랐어. 누가 주인이 있네. 오, 깜짝이야. 이거 하나 먹어줘. 먹어주고, 햄버거. 먹어주고. 여기 뒤에 껴있네? 이걸 때릴 수 있나? 안 때려주고. 자, 이대로 그냥 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점프를 안 합니다. 뭐야, 뭐야. 갑자기 내 머리 위에 탔어. 여기였죠? 뛰어! 오케이. 아까 쟤도 뛰어내린 것 같은데? 모르겠고. 오, 야, 진짜 온다. 태우면 안 돼. 태워야 되는 건가? 야, 1000m. 1000m가 뭐 있나? 뭐, 딱히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중간에 뭐 길이라든지 아까 전에 했던 게임처럼 아니면 뭐 누군가의 습격 뭐 그런 게 없네요. 되게 평온한 게임인데? 분위기 보는 거는 좀 맛이 있네. 그래픽이 조금 그래도 전에 했던 거보다 나아가지고.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하나 좋은 점이 밤이 돼도 막 진짜 아예 깜깜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밤은 아니네. 자, 이제 2000m 근처 왔고요. 이쯤 오니까는 풍력 발전하는 게 맞네. 대체 목적이 뭘까?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뭐 보인다. 되게 높은 데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보자. 여기 섬 가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 뭐지? 상당히 높은데? 갈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위로 솟아있나 보구나. 근처에 와도 이게 안 없어지네. 어디 할 만한 그런 데가 경사가 있나? 올라가신다.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왔구요. 올라와도 계속 26m인데? 뭐야, 이거? 수면 밑으로 있는 거야? 잠수 한번 해보자. 뭐야? 이렇게 낮아? 자, 마무리로 폭죽쇼 한번 해보죠. 불안 붙어? 에이, 이거 그냥 장식이었어? 아니면 던지면 터지나? 네, 좋습니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먼지 같은 여행에 비슷한 게임, 배를 조립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웨이브 타기랑 웨이브 트립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먼지 같은 여행에 비슷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배 만들어서 여행하는 게임,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그랬고요. 혹시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